고돌이 썰튼 고돌이의 사이다 툰. 친구 중에 친한 미용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비싼 빨간 프라다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안에 카드, 현금, 주민등록증 등등 엄청 많이 들어있었었는데 술집에 전화해도 없다고 하고 분실물 사이트도 매일 뒤져봐도 안 나와서 엄청 멘붕 상태였는데 뭔가 사람의 촉이라고 해야 하나? 갑자기 당근마켓에 검색을 해보고 싶어서 혹시나 하고 지역을 넓힌 채로 프라다 지갑을 검색을 해봤는데 친구가 봤을 때 뭔가 자기 지갑이랑 비슷하게 기스난 프라다 지갑이 주변 지역에서 13만원에 올라와 있었대요. 웃긴 게 사용한 지 꽤 된 건데 한 달 사용하고 판다라고 올렸더라고요. 친구는 보자마자 반가움과 빡침을 동시에 겪었고 바로 지역 파출소에 간 다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바로 오케이. 사건 접수를 하고 담당 경찰분이 우선 지갑이 팔리기 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마켓 어플을 키니까 그새 10만원으로 내려놨더라고요. 소중한 프라다 지갑을 부들부들. 바로 연락해서 당일 거래 약속 잡고 남자 경찰 4명, 여경 1명, 본인 이렇게 6명이서 거래 장소로 출발했어요. 가서 경찰님이 시나리오를 짜줬는데 우선 남자 경찰들은 숨어있고 사복 입은 여경이랑 친구만 먼저 거래 장소로 가서 물건을 같이 보다가 내 거가 확실하면 여경이 지갑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네 라고 말하기로 했대요. 판매자를 만나기 직전 엄청 긴장해서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 그 망할 놈이 나타나니까 긴장한 거 싹 사라지고 빡쳐서 넌 죽었다라는 생각만 맴돌았대요. 아니나 다를까 걔가 내민 지갑은 친구 거였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돼서 내가 괜찮네 라고 하는 순간 여경이 잠깐 전화 좀 하고 온다고 잠깐 나가더니 남자 경찰 4명이랑 같이 와서 내 지갑 하는 놈 끌고 가서 신문을 하더라고요. 웃긴 게 주운 게 맞다라고 자백하면서도 주변에 파출소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갑 돌려받고 걔네 집에도 가서 지갑 내용물 다 받아버리고 봐달라길래 가볍게 무시하고 현재 고소 진행 중이에요. 흥.